안녕하세요. 아, 저는요, 원주에서 최고 좋은 쌀, 추청쌀로, 그걸로 누룽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 저희 누룽지 공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저희 누룽지 공장 구경하세요. 비벼서. 밥을 왜 이렇게 비벼요? 밥을 넣어서 누룽지 만들 때. 네. 비비지 않고 그냥 하면. 네. 잘 부서져요, 식감도. 아, 네. 아, 식감도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아, 맛의 노하우네요. 네. 한 스푼씩 이렇게 떠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양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뒤에 깨끗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하나 먹어볼게요. 아, 뜨겁네.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밥 푸고 나서 누룽지를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주시면 그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게요. 아, 지금도 똑같이 맛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런 뭐 정구미 쌀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쌀 안 쓰고요. 수입쌀 안 쓰고요. 이 현미 초청쌀, 제일 좋은 햅쌀, 바로바로 쪄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5분도로 조정을 해서 이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밥 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밥솥에다 밥을 해요. 저희는요, 밥을 갓 지어서 해요. 한번 보세요. 밥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나. 이거는 원주에서 제일 좋고 비싼 토토미 쌀이에요. 토토미 쌀을 현미를 해서 5분도로 도정을 해서 방금 밥을 지은 거예요. 지금 이게 금방 구운 누룽지예요. 지금 누룽지를 좀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거는 원주에서 자란 귀한 뽕잎으로 어린잎으로 한 누룽지입니다. 뽕잎 한번 보세요. 이렇게 뽕잎밥 할 때 쓰는 뽕잎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뭐 잡냄새가 일절 없죠. 이 뽕잎은 어차피 신이 내린 나무라 잡내가 없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요, 이파리. 이 까뭇까뭇한 게 잘 보이시나요? 귀한 지드니콩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좁쌀 잘 보이세요? 좁쌀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맛있는 누룽지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제가 이웃집 여러분을 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룽지 공장 옆집에 살고 있는 김연주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히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누룽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누룽지를 드셔보실래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아무래도 청정골에서 재배된 이 뽕잎 누룽지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 골랐어요. 뽕잎을 그래도 많은 분량을 섞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뽕잎밥보다도 사실은 여기에 뽕잎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먹는 식감이 이게 두꺼워서 좀 딱딱하지도 않고 네. 아주 스낵형이라서 좋고요. 이 뽕잎이 너무 향도 좋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예. 어떤지. 뽕잎 친근한 향이 나네요. 오바했나? 어떤 게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누룽지 중에서?
저는 평소에 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흙 네. 콩으로 만든 네. 이 누룽지를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드셔보세요, 한번요. 현미에다가 이렇게 주눅이 콩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갔군요. 그럼요, 통째예요, 이게요. 근데 이게 콩 중에서 최고 좋은 콩, 진흙이 콩이라 하지만 이게 좋게 말하기는 이게 약콩이라고 해요. 콩이 수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수한 현미랑 또 고소한 콩이랑 맛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데요. 그렇죠. 맛있어. 저도 좀 줘보세요. 아, 예. 네. 네. 우리가 콩밥 해면 구수한 냄새 나죠? 그렇게 나요. 콩밥, 이 콩둥지는. 어머. 콩이라서 좀 딱딱할 것 같은 식감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막상 먹어보니까 아니네요. 네. 너무 콩이 부드럽네요. 네, 콩이 이렇게 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질 않고 짜려서 부드러워요. 좁쌀 누룽지 한번 먹어볼까요? 이 좁쌀 이거 보이시죠? 좁쌀 누룽지를 한번 보시면 좁쌀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깨알같이 보이죠? 이렇게 깨알같이. 이게 씹었을 때 좁쌀만 이렇게 씹히는 그 식감이 있네요. 있죠? 톡톡 튀죠? 예, 예. 이거를 소비자들이 사려면 어느 곳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요거를 드시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우리나라 제일 큰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시면 저희 물건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청담동, 대치동 하나로마트, 성내동 하나로마트, 내곡동 하나로마트. 주로 농협 쪽으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요. 네네. 먼 곳은 택배로도 가능하신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가 있는 전화번호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죠. 지금부터는 누룽지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끓여볼게요. 누룽지를 지금 여기다 넣었어요. 물에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왜 밥하고 나서 누룽지 긁어서 놓고도 또 이렇게 물을 벗어 숭늉으로 많이 드셨죠? 차 대신 네. 차로 이렇게 끓여서 숭늉으로 드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게 보글보글 끓으니까 더 먹고 싶네요. 그래서 구수하죠, 냄새가. 이게 현미 오븐도 눈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아주 고소해요. 한번 담아볼게요. 네. 네. 저 좀 빨리 줘보세요. 네. 이거 국물하고. 구수한 맛이 네. 온 가득 퍼지네요. 네. 어때요? 구수해요. 그리고 이 뜨거운 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향의 맛이라는 거, 이런 게 고향의 맛이라는 건가 봐요. 맛있어요. 네, 누룽지를 끓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것보다 간식으로 탕으로 드셔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맛있으세요? 제가 청각김치 우리 어르신들이 맥주 뜨거운 걸 먹었음에도 왜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다 그러시죠? 네네.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게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천천히 드세요. 네.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고 안 하셨습니까? 아까 먹었는데 그러시네요. 아주 우리 사장님 대박나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잘 드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맛있다. 지역에서 나는 곡식으로다가 저희가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원주쌀 최고 좋은 명품 추청쌀 토토미 누룽지를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